발언을 수정하는 점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어제 밤 비행기로 인도네시아에서 막 들어왔고요. 그리고 공항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이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잘 안 들리고 이렇게 하시면 잘 들릴까요? 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두바이 세 나라를 돌다가 왔는데요. 우한 열병이 퍼지자마자 제가 첫 번째로 간 나라가 싱가포르였습니다. 싱가포르라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제가 한 거는 공항 입구에서부터 열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 체크를 하고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그 순간까지도 싱가포르에 있는 공항의 모든 전직원들은 우리에게 마스크 쓸 것을 권유를 했고 그리고 열 체크까지 했습니다. 그에 비해 제가 어제 한국에 입국을 했을 때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했었는데요. 심지어 제가 마지막 공항이 인도네시아에서 공항이었습니다. 밤 비행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항상 공항은 붐비고 외국인들로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한 열병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저는 항상 만연에 대비하고자 마스크를 굉장히 열심히 끼고 선글라스를 끼고 최대한 감염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제가 감염자가 아닌가 하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한 열병이 점점 심해지고 조금 더 첫 뉴스가 되자마자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놀랬던 건 전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다못해 수경까지 챙겨서 관망으로도 전염이 된다고 하니 수경까지 챙겨서 공항을 들어갔는데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검역으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열 감지 카메라 하나 두고 직원 한 명 있고 제가 중국에서 온 사람이 아닌지는 몰라도 저는 중국인이 많은 나라에 있다 왔습니다. 저는 저조차도 감염이 됐을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들어왔는데 정작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우리나라에서 한 그 공항에서 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비행기 안에 중국인들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모든 중국인들이 중국 폐렴에 걸린 건 아닙니다. 우한 열병에 걸린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우리보다 위험성이 많은 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실 겁니다. 얼마나 높은지, 우리보다 높은지. 그리고 저는 아직 젊어서 우한 열병에 혹여나 걸린다고 해도 다시 자가 면역으로 다시 어떻게든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요. 하지만 저희 집에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함께 사십니다. 그 할머니한테 제가 만약에 이 우한 열병의 보건자로서 그 병을 옮긴다면요. 저는 의도치 않게 저의 사랑하는 할머니의 목숨을 위태롭게까지 할 수 있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경계해야 하나요? 우리나라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왜 자국민 스스로 자국민 자체를 격리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는 굉장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이 중국맹에서 그만 깨어나고 자국의 현실을 똑바로 주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 원하시면 우한으로 가셔서 중국 힘내세요 하고 오시던가요. 맞죠? 자, 지금까지 외국에서 있다가 온 저로서는 마스크를 끼고 정말 유령도시처럼 변한 한국이 정말 공허하고 새로운데요. 한 달 동안의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한 일주일도 안 됐죠? 유령도시로 된 게. 하루빨리 중국몽에서 깨어난 문재인이 뭐 깨어날 건 정말 맞습니다만 중국의 사태에 대해서 자기가 인권변호사를 주장을 하면서 홍콩의 사태를 눈감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또한 눈감으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요. 언어까지 바꿨죠? 우한열병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제발 말장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호선이었습니다. 제가 봉호선...